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여기는 반야네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또 반야네 다육에서 또 이쁜 화분들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쁜 화분들로 또 안상 차림이 됐습니다. 오늘도 가격 착한 가격으로 세일된 가격으로 나왔고요. 네, 세일이 안 되는 아이들은 또 플러스 원을 해서 이렇게 외용분은 세일이 안 되죠. 그 대신에 이렇게 화분을 하나씩 더 추가로 네, 선물로 드립니다. 낙분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플러스 원으로 해서 드리고요. 모두 전부 다 이렇게 다 세일된 가격으로 나왔으니까요. 네, 이쁜 화분들 아주 또 처음으로 출시한 아이. 네, 요 수제 화분은 개인 수제 화분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출시한 아이입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화분이고요. 이름은 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는데, 예, 꾸라니, 예, 꾸라니 화분입니다. 꾸라니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화분이 또 이렇게 출시가 됐고요. 너무너무 이쁘죠? 오늘 이쁜 화분들 한번 끝까지 보시고 이쁜 화분들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야네 다육은 2만원 이상,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아이가 이 화분인데요. 네, 요 화분은 바이수 화분이죠. 네, 요렇게 또 오늘, 앞에 코사지 장식이 너무너무 이쁘죠. 오, 이쁘네요. 네, 돌출형으로 이렇게 딱, 코사지가 달렸는데요. 네, 너무 이쁘죠. 네, 뒷모습은 이 모습인데, 바이수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타원형 화분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네, 요런 화분은 다 몸값이 좀 나가는 화분이죠. 바이수 화분은. 네, 다들 알아주는 화분입니다. 오, 이쁜 화분인데요. 네, 이렇게 타원형 화분으로 이렇게 나온 화분들이고요. 네, 바이수 화분 오늘은 세일 가격이 원래는 이 가격이 아닌데 오늘 세일을 해서 4만 5천 원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12 곱하기 9cm가 나옵니다. 가로는 12cm, 높이는 9cm가 나오는 화분이고요. 가격은 4만 5천 원에 있고요.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네, 저희가 1번으로 해서 4만 5천 원입니다. 2번 아이는 요아인데요. 이렇게 앞에 장식이 이런 장식입니다. 꽃이 아주 잔잔한 꽃이 엄청 많이 붙어 있고 나비도 붙어 있고 너무 이쁘죠. 네, 핑크톤의 화분이랑 노란색 화분이랑 이렇게 세트로 나왔고요. 요 아이도 가격은 4만 5천 원에 나왔습니다. 네, 12 곱하기 9cm 나왔고요. 네, 아이수 화분입니다.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죠. 네, 요 아이가 2번으로 나왔고 4만 5천 원입니다. 네, 3번으로 나온 아이는 이렇게 정사각형의 화분입니다. 둥근 사각이죠. 네, 이런 앞에 장식 너무너무 화려하고요. 발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글동글한 발. 네, 배수구멍도 크고요. 네, 지난주에는 바이수 화분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쁘게 생긴 네, 바이수 화분이 나왔고요. 네, 이 아이는 정사각형이라서 10cm 곱하기 10cm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4만 5천 원. 네, 이 아이도 앞에 큐빅이 이렇게 다 장식이 되어 있고요. 이 큐빅 장식 되어 있는 게 엄청 몸값이 더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가격으로 4만 5천 원으로 드립니다. 한 번이었고요.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넉넉합니다. 네, 이 아이가 3번이었고, 그 다음 4번은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화분이죠. 네, 꽃그림 그려져 있는 요런 화분 요아이도 많이들 쓸모가 많고 다들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죠. 네, 발굽다리는 그 전에 발은 깨구리 발이었는데 요번에는 요렇게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화분이고요. 네, 둥근 아이고 화분 원형 화분이고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엄청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발굽다리가 요렇게 된 절구형으로 된 요런 발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세트로 해서 2만원에 나왔고요. 입구는 11cm 높이는 13cm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두 개 세트 2만원에 있고요. 이 아이가 4번이고, 그 다음에 5번 아이는, 5번이 이 아이네요, 5번. 우와, 엄청 큰 사이즈에 키가 있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리본 장식이 돼 있고, 아주 깊이감이 있는 이렇게 롱한 화분입니다. 예, 가격이 또 엄청 착한 가격입니다. 이 아이는 18,000원, 두 개 세트에서 18,000원인데요. 12 곱하기 16cm 나오는 이렇게 롱한 화분.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국산분입니다. 국산분. 네, 수입분도 아닌데도 착하게 나왔습니다. 18,000원에 있고요.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엄청 이렇게 키가 높죠. 네, 아이는 18,000원에 5번이었고요. 그다음 6번은 요 아이인데요. 네, 6번도 요 아이 명화분이죠. 명화분. 이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잔잔한 꽃이 이렇게 달려있고 큐빅도 달려있고 네,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예,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넉넉하죠. 예, 이 와인, 이런 화분도 많이 쓸모가 많습니다. 와인은 6번으로 해서, 네, 27,000원, 3개 세트 27,000원에 있고요. 입구는 11, 높이는 9cm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색이랑, 이렇게, 빨간색이랑, 이런 흰색, 이렇게 3개 세트 27,000원에 있고요. 6번이고요. 7번은 낙군입니다. 낙군. 이응분에서 만든 낙군이죠. 네, 이렇게 발 굽다리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렸습니다.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네, 이런 화분이고요. 배수구멍 크게 있고. 예, 낙군에서 나온 화분이고, 애운분에서 만든 화분이고요. 예, 세 개 세트, 이 아이는, 세일이 안 되는 대신에 이 화분을 하나씩 더 얹었습니다. 이 화분 하나씩 얹어서 총 3 플러스 1으로 해서 가는데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 가격은 전국 어디나 똑같은 가격이죠. 네, 이 아이 36,000원, 세 개 세트 36,000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가 하나가 더 갑니다. 입구는 11cm, 높이는 9cm가 나오는 화분, 이런 화분이고요. 예, 이 아이가 브라운색이고, 예, 이 아이는 청색이죠. 그 다음에 이 아이, 그린색. 이렇게 세 개 세트로 해서 7번 아이 36,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7번이고요. 그럼 8번 이 아이인데요. 8번은 색깔이 좀 다르죠. 이런 색이랑, 예, 요 청색이랑 요 핑크색 이렇게 세 개 세트로 해서, 예, 요 아이가 하나가 더 얹어서, 네, 세 개 3 플러스 1으로 해서 갑니다. 요 아이는 36,000원이고요. 입구는 11, 높이는 9cm가 나옵니다. 네, 발굽다리가 이렇게 뽕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엄청 가볍고 쓸모가 많은 화분이죠. 예, 요 아이가 8번이고요. 9번은 요 아이인데요. 9번은 또 요 꽃분하고 똑같은 색깔, 화분인데, 색깔만 다르죠? 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화분인데요. 요 아이는, 9번으로 해서 요 아이는 2만원입니다. 두 개 세트 2만원. 네, 발굽다리가 이렇게 절구형 발입니다. 네, 요런 아이 두 개 세트 2만원에 있고요.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엄청 사이즈가 큼직하죠? 네. 11 곱하기 13cm가 나옵니다. 입구는 11, 높이는 13. 가격은 2만원에 있고요. 요 아이가 19번이었고요. 예, 네, 요 아이가 9번. 요 아이 11번인데, 요 아이가 10번이 사라지고. 네, 요 아이가 11번입니다. 10번이 없네요. 네, 요 아이가 11번인데요. 요 애운분입니다. 애운분. 네, 요렇게 롱한 화분입니다. 예, 애운분에서 만들어진 롱한 화분인데요. 예, 애운분은 또 세일이 안 되는 대신에 또 요 아이를 하나씩 더 추가로 드립니다. 요 아이는, 네, 요 아이는 베트남 분인 것 같아요. 오, 수입 분이 아닌가 봐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네, 국산 화분인가 봅니다. 네, 요 아이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네, 요 아이는 11번으로 해서, 요 아이는 또 9 곱하기 11cm가 나오고요. 3 플러스 1으로 해서 36,000원에 나왔습니다. 내용분에서 만들어진 농안 화분입니다. 11번으로 해서 36,000원이고요. 12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또 이렇게 마리 화분하고 비슷하게 생긴 국산분입니다. 마리 화분하고 똑같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사이즈도 넉넉한 사이즈인데요.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요런 화분, 앞에는 나비 장식이 되어 있고, 네, 완전 마리 화분하고 비슷하죠. 발굽다리도 거의 비슷하네요. 네, 요 아이는 12 곱하기 11cm가 나오는 화분, 요 아이 두 개 세트로 해가지고 16,000원에 나왔습니다. 요 아이가 12번이었고요. 13번도 같은 화분이고 색깔만 다른 화분. 네, 요 아이는 또 코발트색이라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멋있죠. 이 색깔 진짜 다육이 신으면 오면요. 끝내줍니다. 요 색깔 끝내줍니다. 요 아이는 13번으로 해서, 네, 16,000원에 나왔습니다. 요 색깔 너무 이뻐요. 네, 요 아이는 13번이었고요. 네, 14번은 또 요런 같은 공방이고요. 네, 마리 화분하고 비슷하게 생긴 요런 같은 공방이고요.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요 깊이감도 있고요.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큽니다. 네, 농합 화분이고요. 이 아이는, 네,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3개 세트로 해가지고요. 3만원에 나왔습니다. 입구는 12cm, 높이는 13.5cm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14번으로 해서 3개에 3만원에 있습니다. 네, 14번이었고. 네, 15번은 또 이 아이네요. 15번이. 네, 15번이 이 아이인데요. 네, 요런 화분입니다. 요런 화분. 네, 요 아이는, 네, 살짝 느낌이 완전 유약이 거의 안 발라진 느낌이네요. 네, 완전 공방 화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네, 살짝 모래흙으로 만들어진 것 같죠? 느낌이 그래요. 네, 모래흙으로 만들어진
화분들이요. 물마름 최고 좋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모래흙인 것 같아요. 까슬까슬합니다. 이 아이는 15번으로 해서 7.5가 나오고요. 높이는 11cm가 나옵니다. 가격은 10,000원에 세트? 잘못된 것 같아요. 가격이. 네, 잠깐만요. 오, 가격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10,0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건 줄 알았더니요. 3개 10,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우와, 완전 대박이죠. 네, 15번 아이 3개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수량은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빠른 짐 하시고요. 이 아이 15번 7.5 곱하기 11cm 나왔습니다. 네, 16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는 또 꿈공방에서 나온 화분이죠. 네, 앞에 리본 장식이 아주 화려하고요. 네, 이렇게 꿈이라고 직인이 있고, 네, 요 깊이감이 있는 농한 화분이죠. 네, 이 아이는 두 개 세트에서 24,000원에 나왔습니다. 9 곱하기 11cm가 나왔고요. 네, 16번으로 해서 24,000원에 나왔고요. 네, 17번 볼게요. 17번은 또 요 옆에 있는 아이하고 똑같은 화분, 마리분하고 비슷한 화분, 요 화분인데요. 빨간색입니다. 네, 완전 정렬적인 색깔이고요. 발 굽다리가 딱 마리분하고 똑같은 발입니다. 네, 엄청 사이즈도 큼직한데요.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가 두 개 세트 8,000, 한 개당은 8,000원인가 봅니다. 두 개 세트 16,000원에 있고요. 입구가 12cm, 높이는 11cm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가 17번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 18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가 꾸라니 공방이라고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꾸라니 공방, 네, 초이 공방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이런 공방인데요. 앞에 장식이 요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요 꽃 장식을 다 그림으로 그린다고 합니다. 엄청 수공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공방 화분인데요. 네, 개인 공방이라고 하고요. 요 아이가 그 어디에도 요 화분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 단양의 다육에서만 판매를 하는 화분입니다. 네, 요런 화분이고요. 깊이감도 있고. 네, 개인 공방에서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든 화분이라서 수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배수구멍 엄청 크게 있고 약간 깊이감이 있는 이런 화분인데요. 네, 18번으로 해서 52,000원, 두 개 세트로 해서 52,000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입구는 11.5가 나오고요. 높이는 12cm가 나왔습니다.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엄청 넉넉한 사이즈죠. 네, 두 개에서 52,000원에 이렇게 개인 공방에서 만든 네, 이렇게 수제분입니다. 네. 18번이었고요. 그 다음 19번은 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꽃담분에서 나왔죠. 네, 꽃담 화분. 발굽다리가 이렇게 가늘고 길게 되어 있는 이런 꽃담분의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거의 조그만한 소분이죠. 소분.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그런 쓰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이게 4개 세트로 해서요. 네, 46,000원에 나왔습니다. 46,000원. 4개 세트 46,000원이고요. 7 곱하기 8cm가 나옵니다. 네. 이런 꽃단분에서 나온 화분. 빨간색이 두 개고요.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렇게, 네 개 세트로 해서 46,000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 20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꽃단분입니다. 네, 요렇게 생긴 화려한 화분인데요. 저 큐빅 장식도 돼 있고, 발굽다리도 큼직하게 길게 있고, 배수구멍도 크게 있고, 이런 꽃단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두 개 세트로 해서 32,000원에 나왔고요. 입구는 10cm, 높이는 9cm가 나왔습니다. 20번이었고, 21번도 꿈공방에서 나온 화분이죠. 꿈공방. 네, 꿈공방 화분인데요. 요렇게 농한 화분이고, 앞에 장식이 일일이 하나하나 꽃을 장식을 붙여가지고요. 네, 요 화분하고는 조금 몸값이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다 수공으로 하나하나 꽃을 붙이고, 네, 이렇게 큐빅도 다 달려, 하나하나 다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수공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살짝 몸값이 요 아이부터는 다르죠. 네, 사이즈는 똑같은데요. 요 아이는 24,000원이다. 요 아이는 26,000원입니다. 네, 꿈공방에 이런 화분 26,000원에 나왔습니다. 21번으로 해서 네, 9 곱하기 11cm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21번이었고요. 22번은 요 아이인데요. 꾸라니 공방의 화분입니다. 꾸라니 공방. 네. 꾸라니 화분입니다. 아, 자꾸 이게 붙어있어. 왜 이래. 네, 요 꾸라니 공방인데요. 요 아이는 요런 그림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 장식이 그림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그렸다고 합니다. 요 아이는 좀 초록하게 돼 있고 요 아이는 가을 느낌, 네, 가을 느낌이고 네, 요 아이는 봄 느낌이고 요 아이도 네, 무슨 느낌인가요? 빨간색 봄 느낌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색깔들로 색깔별로 그림이 되어 있고요. 요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요. 네, 9 곱하기 9cm가 나왔습니다. 네, 22번은 9 곱하기 9cm.
가격은 54,000원에 했고요. 이 아이가 22번이었고, 그 다음에 23번도 요, 꾸라니 공방에서 나온 화분인데요. 오, 이 아이는 엄청 사이즈가 큼직합니다. 예, 사이즈 큼직하고 일일이 이렇게 장, 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고요. 큐빅도 붙어 있고, 네, 이렇게 긴 농분입니다.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고요. 요렇게 두 개 세트로 해가지고 요 아이는, 예, 11 곱하기 11, 아, 11.5 곱하기 13cm가 나오고요. 두 개 세트, 개당이네요. 여기는 개당. 개당 35,000원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 35,000원. 이런 그림이, 네, 틀린 그림이죠. 두 개가 다 틀린 그림입니다. 아, 그림이 마음에 드는 그림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캡처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3번으로 해서 꾸라니 공방 개당으로 35,000원에 있습니다. 24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는 24번은 이 아이는 하나만 나왔나 봅니다. 이 아이가 하나입니다. 이 아이도 꾸라니 공방인데요. 사각지인 화분입니다. 네, 입구는 살짝 오므라들어 있는 이런 화분인데요. 네, 요 그림이 화려합니다. 네, 여기 꾸라니라는 직인이 있고 발굽다리는 4개가 달렸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으로 나왔고요. 이 아이는 8 곱하기 9가 나오고 28,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가 24번이었고 25번 아이는 이 아이인데요. 25번 아이는 또 이 아이도 꾸라니 공방입니다. 꾸라니 공방.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 정도 사이즈고요. 네, 사각진 화분입니다. 네, 그림을 다 일일이 이렇게 그렸고요. 네, 큐빅도 붙어 있고, 네, 싹 조그만한 소분에 속하고요. 이 꾸라니라는 직인 있죠. 네, 이렇게 소분에 속하죠. 네, 세 개가 세트로 나왔고요. 네, 가격은 6만 원에 나왔습니다. 네, 7.5가 나오고 높이는 10cm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다 다르죠. 네,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네, 아이가 25번이었고 26번은 이 아이인데요. 꽃단분입니다. 오, 화려합니다. 깨끗하죠. 앞에는 이런 그림이 있고, 네, 꽃그림이 있고, 이렇게 또 큐빅도 있고, 네, 살짝 오므라들은 이렇게 복주머니 스타일입니다. 두 개 세트로 해가지고 32,000원입니다. 네, 9.5 곱하기 11cm가 나오는 화분이고요. 네, 26번으로 해서 32,000원에 드립니다. 27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꾸라니 공방입니다. 네, 이렇게 또 그림이, 네, 이렇게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네, 이런 장식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유약이 안 발라진 이런 모습이고요. 네, 꾸라니라고 직인이 있고, 여기 동그랗고 긴 화분인 것 같아요. 좀 원형 화분이면서 이렇게 깊이감이 있습니다. 종이컵이랑 비교했을 때도 깊이감이 있죠. 엄청 깊이가 있어요. 요 아이는 27번으로 해서 3개 세트 6만원에 나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3개 세트 6만원입니다. 입구는 9.5, 높이는 11.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가 27번이었고, 28번도 요 꾸라니 공방인데요. 이 아이는 또 그림이 화려합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고, 네, 발은 이렇게 네, 3개가 달려있고,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네, 이 아이도 이렇게 2개 세트로 해서 노란 꽃하고, 보라색 꽃하고 두 개 세트로 해서 5만원에 나왔습니다. 28번으로 있고요.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깊이감이 있죠. 네, 이렇게 깊이감이 있습니다. 네, 29번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꾸라니 공방입니다. 꾸라니 공방. 이런 화분인데요.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거의 비슷한 사이즈고요. 네, 약간 둥근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림이 이렇게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요. 네, 요 아이는 8.5가 나오고 8cm가 나옵니다. 네, 두 개 세트로 해서 4만원에 나왔고요. 두 개 세트 4만원입니다. 29번이었고, 그 다음 30번도 요런 화분인데요. 사이즈가 비슷한 화분인데, 네, 그림이 다르죠. 그림이, 꽃그림이 다릅니다. 네, 요 아이는 두 개 세트, 요 아이도 8.5 곱하기, 네, 8cm 나오고 두 개 세트 4만원에 있습니다. 여기가 30번이고요. 네, 31번은 또 요런 화분인데요. 요 아이도 꾸라니 공방이네요. 이 아이도 꾸라니 공방이고, 이 아이는 또 앞에 여기 리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약간 낮은 화분이죠. 낮은. 네, 낮은 화분입니다. 네, 리본 장식이 화려하고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바탕은 이렇게 딱 물방울 느낌으로 싹 점을 찍어놨죠. 동글동글한. 네, 꾸라니라는 직인이 있고, 네, 이런 멋있는 화분이고요. 입구는 8cm, 높이도 8cm. 두 개 세트에서 3만원에 나왔습니다. 31번이었고요. 32번도 꾸라니 공방이고요. 살짝
네, 깊이감이 있는 이런 화분인데, 네, 노란색 꽃이랑 보라색 꽃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두 개 세트로 해서 45,000원입니다. 입구는 8.5, 높이는 11cm 나고요. 네, 발굽다리 이렇게 네 개가 달렸습니다. 배수 구멍 있고,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꾸라니라고 써 있고. 네, 3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3번은 이 아이인데요. 너무 이쁘죠? 우와, 장미를 싹 이렇게, 이렇게. 네,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이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엄청 깊이감이 있는 살짝 긴 화분입니다. 네, 입구는 9cm, 높이는 12cm가 나오고요. 두 개 세트로 해서 5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33번 두 개 세트 5만원입니다. 34번 아이도 꾸란이 공방이고요. 네,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요 아이는 좀 소분이죠?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네, 살짝 낮은 화분입니다. 여기에다 높이감은 살짝 비슷하고요. 이 아이는 8 곱하기 7cm가 나왔습니다. 예, 두 개 세트에서 3만원에 있고요. 이 아이는 34번입니다. 그 다음에 35번 아이도 예, 꾸란이 공방입니다. 이 아이인데요. 오, 앞에가 이렇게 장식이 화려하게 꽃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꽃이랑 빨간색 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개 세트로 해서 이 아이는 4만원이고요. 네, 8.5 곱하기 8cm가 나왔습니다. 35번으로 해서 이 아이는 4만원입니다. 그다음에 36번도 이런 화분인데요. 앞에 이렇게 리본 장식이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약간 깊이감이 좀 있어요. 이 아이는. 네, 살짝 입구가 오므라들어 있죠. 네, 여기도 그렇고요. 입구가 살짝 오므라들어 있고, 네, 크기감이 살짝 달라요. 이 아이는 조금 좁아 보이고, 여기는 직사각형 느낌이 나고 그런 것 같죠? 네, 이 아이는 두 개 세트로 해서 3만원에 나왔습니다. 앞에 이렇게 장식이, 리본 장식이 되어 있고요. 뒷모습은 또 이렇게 꽃을, 잔잔한 꽃을 이렇게 다 붙인 것 같아요. 바탕은 이렇게 하늘색인가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요. 너무 이쁘죠? 36번 8 곱하기 8cm 나오고요. 3만원에 나왔습니다. 두 개 세트 3만원입니다. 36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7번도 꾸란이 공방이고요. 요런 화분입니다. 사각진 화분인데요. 살짝 둥근 사각입니다. 둥근 사각. 깊이감이 있고요. 네, 요 아이는 9 곱하기 11cm가 나오고요. 두 개 세트 45,000원에 있습니다. 네, 38번도 꾸란이 공방이고요. 여기는 살짝 입구가 오므라들어 있죠. 네, 밑에는 좀 넓게 되어 있고 위로 올라가면서는 좁게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네, 요런 화분이고요.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네요. 네, 이렇게 깊이감이 있는 이런 화분인데요. 네, 8 곱하기 11cm가 나왔습니다. 네, 두 개 세트로 해서, 이렇게 두 개 세트로 해서, 네, 5만원에 나왔고요. 네, 38번입니다. 네, 그 다음 39번은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네, 요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우와, 앞에 장식, 코사지가 붙어 있는 장식, 요런 화분인데요. 네, 요 아이는 또,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네, 수입분이죠. 네, 요, 깜찍합니다. 네, 수입분이에요. 또요, 엄청 깜찍하게 잘생겼죠. 네, 네 개 세트로 해가지고, 12,000원입니다. 8 곱하기 8cm 나오고요. 4개 세트, 12,000원입니다. 가성비가 짱이죠. 네, 39번이었고요. 그 다음 40번은 이렇게 또, 국방색인가요? 초록 그린색이죠. 네, 그린색으로 된 꾸란이 공방의 화분입니다. 네, 리본 장식이 화려하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꽃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꽃장식이 되어 있는 화분. 이 아이도 두 개 세트 3만원입니다. 네, 40번으로 해서 네, 3만원이고요. 8 곱하기 9cm가 나옵니다. 입구는 8, 높이는 9cm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 아이가 40번으로 해서 3만원이고요. 41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41번도 꾸란이 공방입니다. 입구가 8, 높이는 10cm 나오고요. 두 개 세트 4만원에 있고요. 발굽다리 4개고 이렇게 앞에 장식, 꽃장식 화려합니다. 두 개 똑같은 이런 꽃이 달렸고요. 그려져 있고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네, 41번 두 개 세트 4만원입니다. 네, 8 곱하기 10cm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42번은 요 아이인데요. 네, 요 아이도 꾸란이 공방입니다. 네, 이렇게 네모난 화분이고요. 네, 네모난 정사각형의 화분이고 앞에 장식이 화려합니다. 이 아이는 바탕화면이 이렇게 노란색 속으로 색칠이 되어 있고 앞에 그림이 이렇게 꽃 그림이 아주 화려합니다. 네, 42번으로 해서 45,000원입니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고요. 네, 9 곱하기 11cm가 나왔고요. 네, 두 개 45,000원입니다.
네, 43번은 요아인데요. 네, 이 아이도 살짝 입구가, 네, 오므러든 화분이고요. 앞에 꽃장식이 엄청 화려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와, 이쁘죠? 네, 아주 전체 바디가 다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네, 뒷모습 살짝만 그림이 없고요. 거의 다 그림이, 예, 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와, 예, 네,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죠? 네, 이런 화분이고요. 5만원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 두 개 세트 5만원입니다. 8 곱하기 12cm 나왔습니다. 네, 43번이었고요. 그 다음 44번은 요 아이인데요. 예, 건이분이죠. 건이분. 요런 앞에가 장식이 되어 있는 꽃장식이 되어 있고 큐빅 장식이 되어 있는 요런 건이분인데요. 엄청 가볍습니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넉넉하고요. 요 아이는 3개 세트 해가지고 34,000원에 있고요. 입구는 10cm, 높이는 9cm.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건이분은 34,000원에 있고요. 44번이었고 45번도 건이분인데요. 이렇게 앞에 장식이 이런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쁘죠? 예, 네, 이렇게 빨간색이랑 예, 이런 또 청색 이렇게 두 개 세트에서 18,000원에 나왔고요. 8.5가 나오고 10cm가 나왔고요. 네, 45번으로 해서 18,000원입니다. 네, 46번은 유아인데요. 희화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너무 이쁘죠? 예, 유약이 전혀 안 발라져 있는 이런 화분이고요. 엄청 고급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앞에 장식도 화려하고, 네, 요 꽃장식이 요런 꽃이랑, 예, 요런 꽃이랑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나왔고요. 두 개 세트에서 34,000원에 나왔고요. 엄청 착한 가격이죠. 네, 18cm 곱하기 11cm 나왔습니다. 네, 요 아이는 희화분에서 나왔고요. 네, 두 개 세트 34,000원에 있고요. 47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희화분이네요. 입구는 살짝 넓고 밑에는 좁고 발굽다리는 엄청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희아라고 되어 있고요. 유약이 전혀 안 발라져 있고 앞에 장식 이렇게 꽃 장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아이는 이런 꽃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개 모양이 똑같고요. 네, 입구는 10cm, 높이는 11cm, 가격은 34,000원에 있고요. 4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8번은 유아인데요. 네, 요 아이는 또 요런 화분입니다. 요 아이는 또 살짝 수입인 것 같기도 한데 추라고 써 있네요. 지난주에 추화분이 엄청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요 아이도 추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고리가 달렸어요. 한쪽만 고리가 달렸네요. 예, 네, 앞에는 요런 코사지가 달렸고요. 여기 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 예. 네. 이런 화분인데요. 네, 복중 허리병 스타일이죠. 네, 요 아이는 두 개 세트 해가지고 22,000원입니다. 입구가 9.5, 높이는 14cm 나왔고요. 두 개 세트 22,000원입니다. 48번이었고요. 49번이 요 아이네요. 요 아이. 꾸라니 공방. 네, 꾸라니 공방의 화분입니다. 49번으로 나왔는데요. 네, 꾸라니라고 돼 있고 입구가 살짝 오므라들어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앞에 그림 보시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림이 다 색깔로 다르고 그래서 네, 이렇게 번호가 많이 나갔죠. 8 곱하기 11cm 나오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색깔 보시고 색깔별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49번이었고요. 50번은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또 건이분이죠. 건이분. 이런 또 앞에 장식이 되어 있는 건이분입니다. 리본 장식. 네, 한 개당은 1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요 아이는 3개 세트 해가지고 34,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3개 세트. 종이컵이랑 비교하시고요. 네, 사이즈는 요렇게. 높이감 잡고 보시고, 요 아이는 10 곱하기 9cm가 나오고요. 네, 3개 세트 34,000원에 있습니다. 50번이었고, 51번은 요 아이인데요. 51번도 추화분이죠. 추화분. 여기에 추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화분입니다. 네, 입구가 이런, 이게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장식이 되어 있는 게. 네, 또 멋있죠. 요 동그란 화분이고요. 입구는 오므라들어 있고, 배가 빵빵한 그런 화분입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네, 두 개 세트 해가지고 22,000원에 나왔습니다. 가격이 아주 착하게 나왔죠. 51번으로 해서 두 개 22,000원입니다. 52번은 또 추화분인데요. 네, 요런 화분입니다. 여기 부분에다가 이제 그 장식을 한 것 같죠? 오, 멋있습니다. 네, 농화분이라서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 좋을 것 같아요. 52번으로 해서 두 개 세트 22,000원입니다. 입구는 9cm, 높이는 12cm 나왔고요. 52번입니다. 그 다음에 53번은 또 요 화분인데요. 농화분입니다. 엄청 길쭉한 화분인데요. 여기에는 목대 있는 아이들, 부두리들, 여기 신기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착하게 나왔습니다. 요 아이는 18,000원. 네. 18,000원에 두 개 세트. 너무 착하죠?
네, 입구가 11.5, 높이는 16cm 나왔습니다. 53번으로 나왔고요. 네, 너무너무 가격 착하게 나왔습니다. 발굽다리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발이 달렸고요. 앞에 이런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리병 스타일로 되어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네, 목대 있는 아이 신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구는 살짝 사각형 화분, 네, 살짝 둥근 사각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53번까지 네, 빠르게 소개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고르셔서 이쁜 화분들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